수술비책 박정철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덴티움의 재료를 깔맞춤으로 이용해서 여러분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골이식제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재료는 덴티움의 주력 상품 중에 하나죠. 골이식제입니다. 크게 라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스테온 3 입자뼈랑 오스테온 3 콜라겐이 섞여 있는 그러한 뼈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뼈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래도 내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스테온 3 입자골은 합성골인데 조합입니다.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고 하는 우리 뼈의 구성 성분이 지금 현재 60%. 그 다음에 베타 TCP라고 하는 조금 빨리 흡수되는 합성골이 40%. 그래서 6:4의 비율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모델상에다가 오스테온 3와 오스테온 3 콜라겐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이 젖음성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오스테온 3 그리고 오스테온 3 콜라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 형태가 다르죠. 오스테온 3는 병에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자가 뚱뚱하고요. 오스테온 3 콜라겐은 총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납작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다 보여드리고 젖음성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할게요. 제가 피를 준비해왔습니다. 아, 놀라지 마시고 진짜 피는 아니에요. 네. 오스테온 3 콜라겐 먼저 깎게요. 네, 오스테온 3 콜라겐 깠습니다. 안에 패키지가 나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작은 총알이 들어 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뜨려 주세요. 자, 보시면은 작은 비닐 안에 약간 진공 포장된 느낌으로 오스테온 3 콜라겐이 들어가 있어요. 만져보니까 엄청 단단해요. 자, 핀셋으로 조심해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6 곱하기 10mm 길이기 때문에 네, 요런 정도. 자, 제가 여기 피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작은 거 넣었습니다. 자, 쭉, 피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오, 네네. 이야, 요건 한번 다시 보여드릴 것 같아요. 와, 신기합니다. 올라갑니다. 짠. 1, 2, 3, 4, 5, 6, 7, 8, 9, 10. 네, 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와, 보면은 젖음성이 탁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O3 콜이에요. 대부분 이거 착각하시는 게, 아, 그거 블락본이죠? 아니에요. 블락본 아니에요. 입자골입니다. 입자골인데 쓰시기 편안하고 덩어리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절대로 딱딱한 블락본은 아닙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젖은 애들은 제가 눌러볼게요. 바스러지는 소리 들리세요? 저희가 별로 지금 힘을 안 줬거든요. 자, 여기도 네, 사각사각 부서지죠. 이게 바로 오스테오 3 콜라겐의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몹시 딱딱하지만 젖는 순간 상당히 몰더블하게 여러분이 조작하기가 되기 편해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오스테온 3 파티클 입자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테온 3는 네, 이러한 병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HA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60%, 베타 TCP가 40% 섞여 있습니다. 자, 병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으차. 위에 있는 플라스틱 캡슐, 네, 플라스틱을 돌려가지고 똑 따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플라스틱 분리됐고요. 두 번째 안에 하나 더 있죠. 네, 보호필름입니다. 보호캡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시면 고무가 열립니다. 오스테온 3 입자뼈. 얘의 젖음성은 어떨지 한번 제가 피 위에다가 부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쫙 입자가 지금 피를 타고 올라가면서 동시에 아주 빠르게 쉽게 젖어 들어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오스테온 3 입자뼈와 오스테온 3 콜라겐입니다. 오늘 수술할 부위는 이 구치부에
아주 컨투어가 쑥 꺼져 있는 40번대 부위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뼈가 없어요. 아마 치주염으로, 심각한 치주염으로 뺀 부위인 것 같습니다, 치아를. 자, 미드크레스탈 인시전 15번 C블레이드입니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더 선호합니다. 움직이기 되게 편해요. 인시전 긋기 전에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시지만 그을 때에는 일격에 피자컷으로. 자, 미드크레스탈까지 가고 끝쪽에서 살짝 돌려서 컷백 인시전, 약 120도 정도의 각도로 돌려가지고 판막을 저는 형성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5번 나이프 이용해가지고 처음 판막을 먼저 끊어주세요. 인시전 절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한번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살짝 안으로 넣어서 들어올리고, 살짝 안으로 넣어서 들어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판막이 조금씩 분리가 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나 몰트큐렛을 이용을 해가지고 판막을 여시는 겁니다. 넣고 살짝 들어올리고, 넣고 들어올리고, 넣고 들어올리고.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요 열려있는 뼈에 이 핑크가 안 남아있죠? 제가 깨끗하게 잘 했다는 뜻이에요. 네, 요거는 칭찬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멤브레인이 올라왔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오스테온 3 파티클 뼈를 한번 먼저 올려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입자뼈죠? 네,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거즈 같은 거 위에 콕 찍어서 피를 좀 빼줘요. 그러면은 훨씬 뼈가 건조한 상태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티클 들어가죠. 지금 보시면은 뭐 나쁘지 않은데? 뭐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요게 말라있는 모델에서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생각해보세요. 실제 임상 환자에서는 제가 만들어 놓은 요 뼈 형태가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요 입자뼈가 형태 유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스테온 3보다는 오스테온 3 콜라겐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뭐 여러분의 취향입니다. 저의 취향은 요거예요. 보세요. 핀셋으로 집었는데 들려오잖아요. 이만한 덩어리를 그냥 빵! 끝! 얼마나 편해요. 또 하나 들고 꺼내서 빵! 끝! 그 다음에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뼈 적용이 끝났습니다. 멤브레인 하나 넣어볼게요. 자, 요 멤브레인은 콜라겐 멤브레인 P라고 하는 거예요. 콜라겐 멤브레인 P 넣어주시고 링구얼 쪽 판막에다가 살짝 유지시켰고요. 버컬 쪽을 한번 넣어볼게요. 들려 올라간 이 멤브레인을 다시 한번 버컬 쪽 판막 안으로 자 터그인 하겠습니다. 짠! 어때요? 보시면은 진짜 예쁘게 잘 덮여있죠? 이 상태에서 데드 스페이스 없이 봉합만 잘 들어가면은 얘는 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실크5 재료로 가장 하방에 텐션을 잡아줄 수 있는 봉합이 들어갈 거예요. 자, 아래쪽에 뮤코진재발 정션쯤에서 실크가 들어오고요. 자, 지금 버컬 쪽에서 들어왔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멤브레인을 역시 인게이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측으로 깊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인터럽티드 수처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마무리 하시느냐? 아니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설측에서 협측으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봉합을 이제 들어가면은 호리존탈 인터널 매트리스 수처가 됩니다. 멤브레인 위로 요 11자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판막을 이렇게 꽉 끌어 모아주는 힘이 발생을 해요.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니들을 설측에 있는 루브로 관통을 시켜줘요. 이게 뭐냐면은 모디파이드 로렐 수처. 하방에서는 인터럽티드 수처, 인터널 수처가 판막을 위로 올려주고요. 상방에서는 루프가 절개선 부분을 닫아주는 두 개의 수처를 하나의 수처로 합한 거죠. 자, 마지막 요거 하나만 꼬매면은 예쁘게 끝날 것 같아요. 어때요? GBR을 지금 했는데 저희 얼추 시간으로는 10분에서 한 20분 안에 끝났죠. 릴리징 하고, 본그래프트 하고, 멤브레인 넣고, 수처 여러 개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꽤 깔끔하게 수술이 금방 끝났습니다. 오늘 덴티움에서 나온 오스테온 그리고 오스테온 콜라겐, 특히 이제 오스테온 3로 만들어진 재료 보여드렸는데요. 임상에서 한번 재밌게 써보시고
자가골이랑 되도록이면 좀 섞어가지고 쓰세요. 그래야 결과가 더 좋습니다. 임상에서 좋은 결과로 환자분들에게 좋은 선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덴티움과 함께하는 수술 비책의 박정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